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곡가 이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부사마음의 전이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 화성 기능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기능의 연결. 자, 우리 화성학이라고 하죠. 우리 지금 배우는 화성학이 하모니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하모니라고 합니다. 그쵸? 자, 이 하모니라고 할때 우리가 이 화성학을 배우는 거는 두 개의 음이 동시에 울릴 때는 제가 코드라고 그랬고요. 그 코드의 진행을 배우는 게 하모니라고 제가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모니, 화성학은 원래 플로임을 하면 토널 하모니라고 해서 토널, 그쵸? 조성, 화성학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안에 펑셔널이란 플레임은 원래 토널 펑셔널 하모니라고 합니다. 이 펑셔널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기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화성학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토널 펑셔널 하모니. 예. 원래 플레임은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줄여서 그냥 토널 하모니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 조성 하모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7장이 화성 기능이 연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이 장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문장에 나와 있듯이, 단어를 무질서하게 나열한다고 해서 좋은 문장이 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에 있어서 무질서한 화음 연결은 좋은 화성 진행이 될수 없다. 그렇죠? 지극히 당연하죠. 화성 진행에 질서를 주고, 화성 진행에 질서를 주고, 각 성부가 음악적인 진행 갖도록 기능 화성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기능 화성. 화성 기능이라고 한답니다. 펑셔널 하모니이라고 한다는 거죠. 화성 기능. 기능 화성. 예. 화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꼭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화성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이 이일주 교수의 화성학을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맨 먼저 여러분들에게 첫 강의로 말씀드린 게 바로 배음의 원리입니다. 모든 이 음악의 기본 원칙은 바로 배음의 원리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배음의 원리에서 이 원리를 갖고 진행합니다. 자, 1배음이 도일 경우 2배음은 한 옥타브 위, 3배음은 그렇죠. 완전호도 위에 솔이죠. 도솔. 그렇죠. 자, 이 배음의 원리에 일치하는 진행 원리를 가짐을 알수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된 저기 보시면 역대 작곡가들이 가장 사용 빈도가 많았던 방법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배웠던 배음의 원리와 일치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1도에서 5도로 진행하는 거죠. 여기 지금 나오지만, 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가장 빈도가 많은 게 배음을 해서 작용하는 5도 진행이라는 겁니다. 5도 진행. 예,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죠. 자, 모든 조성 음악은 1도를 시작해서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예요? 5도. 우리 다음 8장에서 배우겠지만, 자, 5도 여기 하프 케이던스 왔어요. 반동지미라고 합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반동지 왔으면 다시 어디로 가요? 1도로 진행하는 게 예, 모든 조성음악의 예, 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쉔커라는 분석학자는 쉔커리안 분석에서 1도, 5도, 1도 이렇게 간결하게 분석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조성음악의 사실 핵심 원리거든요. 1도가 집이죠.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그쵸? 첫 번째 목적지 5도. 하프 케이던스 반동지, 그 다음에 반동지 왔으면 다음 목적지는 어디요? 1도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심플하게 얘기해서 바로 조성음악의 핵심 원리입니다. 예, 조성음악이에요. 자, 여튼 이런 식의 모든 진행도 바로 배음의 원리에서 왔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배음의 원리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거나 그러시면 저 일주기 수의 화성학 첫 번째 배음의 원리 다시 한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다시
복습하는 거죠. 리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습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공부하다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다시 들어가셔서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면 꼭 다시 살펴보시고 꼭 리뷰,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튼 그래서 제일 빈도가 많이 사용하는 게 5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도 진행을 제일 많이 하는데, 2도 진행은 섬유적인 흐름을 강조하고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자,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행이라는 거죠.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도에서 2도로 가면 상행하고, 1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6도로 가면 하행하는 거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식의 진행을 말합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5도 진행, 지금 example 67 같은 경우는 1도로 시작해서 1도에서 5도 진행하면 어디예요? 자, 완전 5도 아래로 가는 거죠. 뭐가 돼요? 4도가 되는 거죠. 그쵸? 4도. 4도에서 또 완전 5도 아래로 가면 뭐예요? 완전 5도. 4도, 8화도라고 했을 때 C메이저, 완전 5도면 7도입니다. 그쵸? 7도. 자, 7도에서 또 3도 가면, 그쵸? 7도에서 완전 5도 가면 또 3도. 3도에서 완전 5도 가면 6도. 6도에서 완전 5도 가면 2도. 2도에서 완전 5도 가면 솔, 5도, 5도에서 완전 5도 가면 1도죠. 그래서 5도, 1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알수 있듯이 1도로 도달되는 과정은 5도, 1도. 그쵸? 지금 방금 보셨던 5도에서 1도로 가는 과정과 또는, 그쵸? 4도에서 이렇게 1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해 주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첫 번째, 5도에서 1도로 갈 때는 딸림아웅 기능이죠. 자, 5도 도달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도서 음악은 1도 시작해서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5도라고 그랬습니다. 5도 왔으면은, 그쵸? 이 딸림아웅은 어디로 가려는 기능이 강하다고요? 그렇죠. 1도로 가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능 화성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4도에서 1도로 가는 진행은 버금 딸림아웅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버금 딸림아웅은 왜 버금 딸림이라고 부르냐면 5도 바로 밑에 있다고 그래서 4도가 이거 버금 5도에 버금간다고 그래서 서브 도미넌트 버금 딸림아웅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딸림아웅 5도의 기능은 감사마음 7도를 제외한 3도에서 1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행을 가지고 있고, 버금 딸림아웅 4도의 기능은 감사마음을 제외한 단두 개의 화음 4도 1도로의 기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example 여기 A, B, C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1 케이던스, 2 케이던스, 세 번째 케이던스. 케이던스란 말은 종지란 뜻입니다. 악곡을 맞출 때 쓰는 거를 종지라고 하는데. 자, 1도를 시작해서 1도, 5도, 1도. 자, 첫 번째 종지. 두 번째 종지는 1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도, 1도입니다. 4도, 1도. 네, 4도, 1도.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세 번째 종지는 1도를 시작해서 1도, 4도, 5도, 1도. 제일 많이, 예. 주로 골격이 되는 종지가 바로 1도, 4도, 5도, 1도 진행이죠. 1도, 4도, 1도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장에서 케이던스 할때 말씀드리겠지만, 1도로 끝난 다음에 4도, 1도로 종지되는 아멘 종지라고 있습니다. 아멘 종지, 아멘 종지.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아멘 부를 때 쓰는 종지인데, 자, 아멘 종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피아노로 그냥 C 메이저로 1도, 5도, 1도 한번 쳐드릴게요. 자, 1도. 자, 그 다음에 5도. 그 다음에 1도. 첫 번째 종지. 자, 두 번째 종지는 1도, 4도, 1도입니다. 들어보세요. 1도, 그 다음에 4도. 그쵸? 처음에 그냥 종지 끝나고 4도, 1도가 뒤에 붙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모든 조성 음악의 골격이 되는 1도, 4도, 5도, 1도 진행을 한번 살펴볼게요. 1도, 자, 그 다음에 4도, 자, 그 다음에 5도. 그 다음에 5도에서 딸림아웅이니까 1도.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종지의 예, 골격을 봤는데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분류들을 원칙으로 대리기능이라는 부산 마음을까지 이제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은 아래와 같은 진행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도 5도 1도 방금 전에 했던 거 해결되는 1도를 6도로 바꾸거나 1도를 6도로 바꿀 수 있고 또한 1도와 5도 사이에 6도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1도 5도 1도 기본적인 아까 첫 번째 그렇죠. 케이던스였죠. 종지였습니다. 그런데 요 1도를 1도 대신에 6도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거짓 종지 또는 위종지라고 합니다. 예, 허위 종지, 거짓 종지. 예, 가짜 종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6도가 1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6도가 나왔을 경우 1도 대신에 위종지, 거짓 종지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시면 일단 첫 번째 1도, 그다음에 5도, 그다음에 1도. 자, 이랬는데요. 1도 대신에 6도를 한번 연결해 보면 1도, 6도, 5도, 그 다음에 1도 대신에 6도. 자, 왜 썼을까요? 6도를 1도 대신에? 끝난 느낌이 안 들죠? 왜냐하면 다음에 또 악곡이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아직 할 얘기가, 이야기가 남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때를 거짓 종지, 위종지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1도 4도 1도인데요. 두 번째 케이던스. 여기에서도 1도 대신에 6도를 배치함으로써 다른 진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1도. 첫 번째 4도. 1도 4도. 자, 1도 4도 1도. 자, 1도 대신에 6도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1도. 4도, 그 다음에 6도. 예. 4도에서 6도는 몇도 진행인가요? 4도, 6도. 그렇죠. 3도 진행이죠. 3도 진행입니다. 3도 진행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1도 대신에 6도를 사용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1도, 4도, 5도, 1도. 여기 4도 대신에 4도를 대리하는 2도. 우리 지난 시간에 부사함 배웠잖아요. 특별히 2도가 4도를 대신하죠. 4도는 파라도인데. 2도는 레파라죠. 공통음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1전이까지 해주면 완전히 그쵸? 레도 레만 빼고는 똑같죠. 4도랑. 그래서 2도는 4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4도 대신에 2도를 배치하면 다음과 같은 진행을 얻을 수 있죠. 여기 이그젬플 70을 보시면 자, 1도 그다음에 4도 5도 자, 기본 1도, 4도, 5도, 1도 진행을 들려드렸어요. 이번에는 4도 대신에 4도를 대리하는 2도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도. 4도 대신에 뭐요? 2도, 그 다음에 5도, 1도. 그렇죠. 2도가 4도를 대신하는 대리화음으로 쓰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example 70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리화음 기능으로 사용했다는 거알수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화성 기능의 연결을 한번 살펴봤고, 이런 모든 기능들, 화음의 진행들을 보면 모두 배음의 원리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진행이 5도 진행. 그다음에 두 번째 진행이 2도 진행. 2도 진행은 선율의 목적지 방향을 설정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별표 한두개 해주시고요. 자, 3도, 7도를 제어하면서 진행할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거죠. 자, 1도에서 시작했을 경우는 뭐예요? 2도, 6도. 5도, 6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도에서 진행했을 때는 뭐예요? 5도에서 첫 번째 1도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1도 대신에 6도로 갈수 있고요. 자, 4도에서는 4도에서 어디로 가요? 완전 5도 가니까 1도로 진행하거나 또는 2도, 5도로 진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6도였을 경우에는 6도에서
진행할 경우는 완전우도 아래로 가는 2도나 4도나 5도로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도에서는 그쵸 5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하시면 돼요. 아, 화성이 시작했을 때, 1도에서 시작했을 때 가장 좋은 진행은 5도씩 진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1도에서 5도, 또는 1도에서 완전 5도 아래로 내려가면 4도잖아요. 아, 그러면 1도일 경우 4도, 5도 진행이 좋겠구나. 또는 방향성을 나는 상향하고 싶다 그러면 1도에서 2도 진행할 수 있죠. 2도 위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그 화성 진행을 배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이런 화성의 진행들은 기본적으로 배음의 원리에서 그 나왔던 완전호도 진행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예, 방향성을 정하는 이도 진행이 좋구나 라는 거를 그냥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게 되면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진행을 1도, 5도, 1도, 1도, 4도, 1도, 1도, 4도, 5도, 1도 종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걸 한번 연결된 한번 이그댐플을 한번 피아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화성 진행에 따라서 살펴보세요. 자, 이그댐플 73번 1도, 그 다음에 4도, 그 다음에 1도, 자, 1도, 4도, 1도, 자, 두 번째 종지 형태였죠. 그 다음에 다음은 1도에서, 그 다음에 1도에서 5도, 그 다음에 1도. 자, 두 번째 종지 형태와 1도, 5도, 1도, 첫 번째 종지 형태를 결합시킨 모습이죠. 그렇죠. 자, 요런 소리가 들렸고요. 뭐 C마이너 살펴볼게요. 그 옆에. 자, 1도. 자, 그 다음에 5도. 그 다음에 1도 대신에 몇 도요? 6도. 그쵸. 6도가 1도를 대리한 거죠. 대리한 거죠. 6도 다음에 4도. 자, 그 다음에 2도. 그 다음에 2도에서 완전우도 아래로 가면 5도죠. 그쵸. 레에서 솔. 그 다음에 5도 다음에는 1도.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쵸. 충분히 요 진행만 가지고도 하나의 악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길게 한번 가면 이그댐플 74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1도, 5도, 그 다음에 1도, 그 다음에 4도, 그 다음에 5도, 6도, 2도, 그 다음에 5도. 네, 지금 이 다섯 마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쓰여진 화성은 1도, 4도, 5도, 6도, 2도. 그쵸. 7도 빼고 다 쓰여 있습니다. 아, 3도랑 7도 빼고. 하나에 충분히 아주 훌륭한 악곡이 되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C마이너 한번 살펴볼게요. 자, C마이너 1도. 그 다음에 6도. 자, 마이너 6도는 장사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죠. 6도. 그 다음에 5도. 그 다음에 1도, 4도, 그 다음에 1도, 2도, 그 다음에 5도, 그 다음에 1도. 자, 이것도 역시 훌륭한 하나의 악곡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화성 기능의 연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화성 기능의 연결에서 대해서 살펴봤고, 화성 기능의 연결은 우리가 배우는 이 화성학 자체가 원래는 토널 펑셔널 하모니라는 기능 화성학이란, 모든 화성의 화성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가지 가장 진행이 빈도가 많은 진행인데, 첫 번째가 완전 5도 진행, 5도 진행이고요. 5도 진행이고, 두 번째가 2도 진행이라는 거죠. 자, 5도 진행은 어디서 왔다고요? 배음의 원리에서 등장을 했고요. 2도 진행은 선율의 흐름을 강조한다는 거죠. 선율적인 흐름을 강조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진행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진행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